쌀, 콩, 옥수수, 보리와 더불어 5대 국류에 속하는 식량 작물로서 밀가루 형태로 빵, 국수, 과자 등 여러 가공 제품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수입사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산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밀은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안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산밀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국산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용도별 품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경밀은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빵을 만들었을 때 부피가 크고 부드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밀로 만든 통밀가루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아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화밀은 단백질 함량이 낮고 케이크의 가공 특성이 우수한 품종입니다. 조화밀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부피가 크고 속질이 부드러워 케이크 가공 독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밀은 밀가루 색이 밝고 단백질 함량과 글루텐 함량이 낮아 과자 만들기에 좋은 품종으로 이삭 쌍나기와 추위 경진성이 강하고 수량성이 높습니다.